그렇다면 등기부만 보면 되나요? 절대 아닙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이 등기부,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소유권, 그리고 근저당권, 전세권, 지상권 등 우리가 흔히 8가지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져요. 근데 우리 임대차 보증금은 뭐죠? 채권입니다. 85년도죠.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서 이 채권이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시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 채권을 물권화라고 합니다. 채권을 물권에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. 등기에 보이지 않는 이 채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채권들이 만약에 등기에 보이기 시작한다. 그건 뭐죠? 그거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이 많아졌어요. 근데 일단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냥 권고만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해요. 세금 납부하세요. 혹은 보증금 돌려주세요. 자, 근데 이 채권이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로 해도 우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다음 세입자, 계약할 세입자는 등기부가 깨끗하네요 라는 것만 믿고 거래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요즘에 도입된 게 뭐죠?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는 거를 등기부에 압류가 걸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. 세금이 가장 우선순위로 배당을 하니까 이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. 또 보증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. 임차권 등기 명령.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주인이 돈을 안 줘도 계속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할수 있는 정도는 신용정보조회, 그리고 국세, 지방세 체납 사실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, 그리고 말소 이력을 뽑아서 과거 이력이 현재 임대인이 금전관계가 어떤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상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요지는 다시 한번 이 채권을 물권화 시키는 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입니다. 그래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. 대항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